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닿았어요.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제가 진짜 신기하게 이 손을 앞에다 두고 했더니 이 우리 경을쌤의 배가 찰떡같이 착 달라붙었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맛이 또 있네요. 네. 스치듯이 걸리게 됩니다. 네네. 짧았지만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네네. 이 다음 스텝을 제가 이어서 해보면 네. 이렇게 건너왔었을 때 제가 왼손을 위에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네네네. 자, 왜 그러냐면 여자를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손이 돌아오면 예쁘기 때문에 네네네. 미리 그냥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라틴은 이러지 않습니다. 네네네. 라틴은 이런 손이 없는데 그렇죠. 사교는 이런 손이 네네네. 있는 거예요. 라틴은 무조건 밑에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사교는 애초에 윗손으로 이렇게 저도 배웠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불편함이 없어요. 네네. 굳이 어렵게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이때는 그 자이브의 스타뱅고 같은 느낌으로 제가 리드를 할 건데 네네네. 여자는 육박으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약간 텐션을 걸어서 4박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여자가 4박으로 네.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반대로. 네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요거 할 건데요. 네. 일단 6박으로 제가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시작. 하나,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6박. 네, 제가 그러니까... 리드 안 했을 때는 그냥 6박. 네네네. 기본 원칙을 지켜서.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렇죠? 네. 되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또. 밀어주니까 6박으로 또 되죠. 또 변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재밌죠? 재밌어요. 상급 피겨는요 남자가 익히기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데 여자가 재밌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초급자형에게 가르치면 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급이 중급이 잘 되시는 분에게 네네네. 이 상급 루틴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네. 뮬라님은 여자로서는 상급자 못지않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여자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네네. 변칙이 많으면 여자도 어려운데 네. 상급자들은 변칙이 많으면 또 재밌다고 그래요. 그렇죠. 재밌죠. 네. 네. 6박자로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네. 4박으로 제가 변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저하고 멀어지면 안 되고 자기 길에서. 자기 길에서. 자기 길에서. 자기 길에서. 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절로 되네요. 되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네. 여기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윗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긴장하면서 쳤어요. 안 틀리려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처음 배우면 누구나 긴장을 합니다. 좀 웃으면서 추면은 좋을 텐데 제가 네. 안 틀리려고 좀 긴장하면서 춤을 네. 췄던 것 같아요. 배우는 학생은 웃을 겨를이 없어요. 맞아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네. 이거 이제 뭐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웃으면서 출 수 있겠죠. 그럴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준비 시작. 웃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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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다음으로도 상급이니까 좀 더 복잡해요. 네. 제가 1과 2분의 1 회전을 오른쪽으로 시켜줄 거예요. 네. 제가 리드 하니까 될 겁니다. 시작.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는요 이거 그대로 풀면서 좌회전 시킬게요. 네. 시작. 하나 돌지 마요. 좌회전.
좌회전. 턴이 아니고 좌회전. 오케이, 오케이. 반회전, 반회전. 먼저 직진. 육박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네, 네. 이건 좀 편하게 합니다. 네. 약간 여자가 정신없는 변칙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유도해주는 게 그 고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네. 모르는 스텝이 나올 때는 무조건 직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리드가 없으면 직진이에요. 네. 왜냐면 모던에서 네. 스탠다드에서는 모르면 직진이거든요. 네. 아무 리드를 안 했는데 혼자 이렇게 방향을 틀면은 그렇죠. 틀린 거죠. 모든 운전대는 이제 남성이 잡고 네. 있으니까 네. 여성은 모르겠으면 직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적 감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자,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해보면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박 모으고 사박 모으는가 싶더니 두 발 더 갖고 네. 1과 2분의 1 회전, 왼쪽으로 반회전. 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여자를 회전을, 제자리 네. 회전을 시켜줄 건데, 네. 연속 2회전을 시켜줄게요. 일단 네. 텐션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 잘했어요. 네. 저 오른쪽으로 두 바퀴를 돌았죠. 네.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좌회전을 시켜주고, 1과 2분의 1 시켜줬는데, 턴 하나, 둘, 셋, 스탑. 오, 잘했어요. 아, 재밌네요. 2와 2분의 1이었어요. 2와 2분의 1. 너무 재밌네요. 아까 연습을 해놓으니까 네.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죠? 네네. 제가 리드를 하니까 확실히 됩니다. 연습을 해놓으니까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는 선생님은 네. 그 스텝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도록 발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수업을 하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잘 배워요. 그러니까 교습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생전 처음 태어나서 이제 사교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너무 쉽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댄스 스포츠로 연결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하겠고요. 네. 그 뒤에 조금 남았는데 네. 안 해도 되는 거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할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자, 바른 길로 가십니다. 네.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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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바퀴 모으고. 잘했어요. 이 코칭을 하면서 네. 카운트를 하면서 하려니까는 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천천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자를 약간 이렇게 하나,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 좀 이해가 쉽잖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카운트만 해도 되고, 네. 뭐, 한 바퀴, 두 바퀴, 뭐, 이렇게 해도 네, 되고, 네, 네. 뭐 수업을 할 때는 네. 좀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마주 봤는데, 네. 저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상급자용이니까 좀 더 길지만, 네. 그 다음 것까지 해볼게요. 또 긴장이 되네요. 여자 제자리 회전 있었죠, 오른쪽으로.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요거 할 때 저도 돌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았죠? 네. 저 이번에 아까 오른쪽으로만 제자리 회전을 했었는데 네네네. 내추럴만 했는데 리버스도 있다고 그랬죠? 리버스. 왼쪽. 이걸 일단 발을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발을 좀 알려드리고 연습을 네. 시켜 놓겠습니다. 자, 왼발로 시작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흠. 왼쪽으로 회전해서 모아주시면 되죠. 음흠.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그러면 하나에서 네. 발이 이렇게 네. 발바닥에서 미리. 먼저 회전을 하시면 돼요. 미리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으면 돼요. 그럼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네. 자, 그럼 그걸 연결해서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나요? 저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다시 너무 해볼게요. 신기하네요. 이것도 상급자용이에요. 또 긴장이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하나가 그냥 걸어 나오면 안 되고 하나에서 이렇게 발이 회전이 걸려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요. 어머, 귀신같이 하시네. 저 이번에 반회전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또 잘했다고 또 귀신같이 하시네요. 네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밀라님 수업이니까 밀라님이 잘 되면 끝난 거예요. 네. 자,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 돌고, 나 돌고. 다섯, 여섯. 자, 일단 건너가서 왼손으로 바꿔주고, 사이드 스텝 막아주고, 나는 제자리에서 여자는 4박으로 다시 6박으로 리드 1과 2분의 1 회전하고 반 회전으로 풀어주고요. 오른쪽으로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다섯, 여섯. 어지러울 거니까 역회전을 위해서 1과 2분의 1 회전 갔는데 팔뚝 잡고 마지막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와, 너무 재밌어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